네. 개축년에 병진 오래 병신 일에 무자의 시에 태어난 50세 여자. 자, 병신 일주가 진월의 자시에 태어났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소명이 뭘까? 기세론으로 개축을 일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개축으로 일관으로 보는 건 맞죠? 기지가 수. 신자진 수국에 네. 전체적인 기가 이제 수로 다 가서 예? 네.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제 일단은 병신으로 보고 이제 개축으로 보는 거예요. 뭘 깔았어요? 문창성. 문창성 문창성. 깔았어. 근데 투출을 안 했죠. 네. 근데 신중에서 무토. 무토만 나갔어. 예? 무경병이 있는데. 문창성이 투출을 안 했으면 가르치는데 인연이 있다 그랬죠? 아예 선생도 올수 있고, 학원 선생도 올수 있고, 머리는 좋다. 문창성 따라서. 근데 문창성 중에서 무경병이 있는데 경금을 내놨어도 좋고, 병화도 좋은데, 무임병이죠, 무임병. 무임경이구나. 누군가 지적해 줄줄 알았는데 해 주네. 지적 안 하면 내가 고쳐 쓰려고 그랬어. 자, 물토가 나가는 제일 안 좋은 글자야, 여기서는. 왜냐면 나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자월의 병화는 달이에요, 달. 달과 여기 개수는 비잖아요, 비. 무토는 큰 산이야. 큰 산에 달이 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 개수하고 병화는 흑운 차일이 아니라 이럴 때는 흑운 차성이라게. 검은 구름이 가릴차. 별성 별을 가려버렸어. 흑운 차성. 병화가 이 병화는 달이 빛을 잃어버렸어. 자, 병화가 두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시끄러워. 불면증. 하늘에 태양이 질투. 하늘에 네. 태양이 두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어디가 하나 시끄러워. 명병은 양과 양은 만남 항상 경쟁 투쟁이야. 경쟁 투쟁. 요즘 뭐 가요 무대에서 배틀 전쟁이 일어나든 배틀이야 이거 전쟁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럼 병화를 하나 없애줘야 되잖아. 없애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신금 신은 안 된다 했잖아. 쟁합이 붙어버리니까. 아, 그래서 개수로 이걸 개수가 가려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쟁자를 가는데 개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개수가 경쟁자를 하나 없어주는 것은 좋은 거야. 그래서 항상 흑운 차성이야. 개수가 딱 하나. 그러니까 경쟁자 하나로 잡아준 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시끄럽지는 않을 거야. 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병화로만 보면 신자진 수국의 개수가 개축도 이제 수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네. 물복은 토잖아요. 그럴 땐 병화가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네. 수타 화체로 갈 수가 있겠죠. 수타 화체로 가면 나보다도 병화가 먼저 가는 거예요. 주변의 형제.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을 기세를 인해서 개축을 일간으로 본게 맞아. 그러면 이제 왕사주가 됐죠. 네. 수왕사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구를 설계를 설계. 해주니까 설계를 하려니까 설계. 목이 필요한데 목이 어디가 있어? 진중을. 진중에 을목이네. 진중을. 진이란 글자를 자세히 보라. 다들. 진이란 글자가 뭐일까? 다품목. 응? 변신의 글자. 응? 변신. 하여튼 진 낙에 가는. 화계고 하게. 하게. 저수지도 되고 화계 속에 을목을 주는 거야. 화계성 이게 화계가 뭐 화계란 것은 종교성 예술성이죠. 종교성 예술성인데 그럼 축술이 예술성 있어요?
특수는 을목이 없기 때문에 예술성이 없겠어. 그냥 종교성만 있는데 진이나 미토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종교성, 예술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 중에 을목을 쓰니까 종교나 아니면 예술적인 거. 네, 그림 잘. 예,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돼 있고, 아니면 을목이 손가락이니까 거기서 손가락 기술을 쓰는 것도 되고, 꽃도 되고, 뭐 이런 꽃장식도 되고, 뭐 이런 거지. 손가락 기술 쓰고. 이런 것을 쓸 수밖에 없잖아, 진주군 뭐. 수생목을 안 하면 이제 바로 물이 넘치니까 울증으로 가겠죠. 울증을. 자, 근데 옛날 일간하고 신일간이야. 여기서 보니까 이거 병화가 재라고, 정제. 정제니까 어떻게 돼? 항상 돈을 추구하게 돼 있어. 돈을 추구하니까 월급쟁이 쪽보다는 사업 쪽이 더 가까운데, 이게 이제 정제라서 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편제 같은 무조건 사업 쪽으로 가거든. 자수성 가야 되고, 자수성 가야 되고. 근데 정제니까 자수성가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사업으로 간다고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이제 공부천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얻게 돼 있어. 남 결혼 50세니까 결혼할게. 그렇게 해도 무기합이니까 무자가 이제 남편이 되겠지. 무자. 자축합을 했잖아. 무기합, 자축. 남편하고 좀 떨어져 산 세월이 있든지, 떨어져 살든지, 각방 쓰든지, 문수가 있겠지. 자, 이럴 때는 수생목, 목생, 화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럼 돈이 하나도 없네. 병화도 지밀이 없고, 50세. 그렇게 되면 돈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안 돼. 진중의 을목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도 있고, 항상 용신운에도 돈 벌고, 식상운에도 돈 벌고, 재성운에도 돈 벌고, 이렇게 봐야 돼. 50이니까 이제 나중에 임술도 온. 음시도 정사니까 예지력도 있고, 예지력이 있어요. 효심도 있고, 성실하고, 예지력도 있고. 이 사주 올려주신 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개축이 맞는지 모르겠네, 나도. 네네. 근데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답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 하나하나 맞아요. 처음에 문창성을 깔았으니까 가르치는데 어린이 학습지 교사를 했대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학습 간두고 지금은 이제 그 무슨 체험장 같은 데 있잖아요. 관광지 체험장. 그 앞에서 이제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그게 불티나게 그렇게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은 지금 현재 지방에 가 있어요. 남편은. 그래, 떨어져 살고만. 예. 그리고 재산은 이제 유산을 좀 받아갖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근데 이분이 엄마가 여기서는 병진으로 봐야 되죠. 엄마하고. 근데 여기에서 개축으로 본 게 맞을까? 병신으로 본 게 맞을까? 근데 엄마가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계모도 이런 계모 없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 동생 앞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잖아요. 네. 내가 아버지고. 근데 아버지는 좋아하고. 아버지는 내가 이제 개축으로 나갔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닮았겠죠. 네, 네. 근데 병화는 개수를 싫어하잖아. 네. 그리고 둘이 축진파가 걸렸잖아. 맞아요. 그리고 지는 옥토인데 축은 오물이 와서 땅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 병화는 개수 싫어하고 날 가려버리니까 엄청 싫어겠지, 개축. 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는 엄마를 좋아했는데 엄마가 무지하게 싫어했대, 남편을. 그래서 싸움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하도 엄마가 억세서, 엄마가 진짜 억세서 그렇게 구박을 해도 아버지가 이렇게 측은하게 바라만 볼 뿐이었지 어떻게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고, 언니 아들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어릴 때부터 모든 음식이건 뭐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내가 태어났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축으로 가서 그랬구나. 예. 그리고 얼굴은 못 생겼어요. 예, 비가 와서 그런가 얼굴은 굉장히 못 생겼고, 근데 근데 되게 상냥하고, 예, 좀 내가 긍정적으로 살고, 근데 이제 그림을 또 굉장히 잘 그려요. 저 이제 그림 동아리 하는 애 중에서 네,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리고 또 정사 예지력이 있다르면은 어릴 때 그 화장실만 가면 옛날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항상 할아버지가 말동무를 해줬대요. 무서웠는데 어린 시절을 깜깜해도 엄마가 한 번도 데려 나가준 적도 없으니까 이제 가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말동무 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어. 예, 그래서 촉이 좀 발달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올해 그 이제 3월인가 4월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근데 엄마도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3월 이게 올해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재산이 있고 아버지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 재산은 온리 그 살고 있는 떡볶이 집도 그 체험장 앞에 큰 아주 묘지래요. 근데 엄마 재산을 그대로 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아들한테 준 거예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이 법적을 소송을 해갖고 강제로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뜬 이제 그 잘 되던 장사를 이제 몇 주 전에 때려치고 뭐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심하게 힘들어하고 그다 지도 소송하려다가 그냥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 나와갖고 지금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청소하는데 일단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일단 돌아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일주일 됐던 현 대응 자체는 힘들어. 그렇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진화비잖아. 예. 월급 묶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대응 자체가 힘들어 일단. 아버지가 또 들어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또 그 아버지가 숙가마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강산도 하시다가 뭐 망약이도 하고 어떤 이제 숙가마를 하셨는데 하기도 하고 그 땅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아버지는 자기랑 그를 항상 친근하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자식과는 저기 걱정 이게 내가 처음엔 병신을 봤을 때는 여기부터 해강이라 그래서 나 자식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순자 신자식 수국으로 가면 막아주는 게 무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자식은 괜찮을 것 같다. 나중에 많은 물을 막아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근이 없어서 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찌됐든 무토 자체는 괜찮은 글자예요. 병화를 이제 가리는 것은 안 좋지만은. 예. 수가 많을 땐 그래도 무토는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그냥 병화로 보고 병화가 예. 힘이 생겼으니까 예. 이때 경신등부터 개축으로 본 것이 맞을 거야 아마 경신등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오면서는 굉장히 바쁘게 살겠죠. 네. 예. 일간이 강해졌으면 항상 식장 활동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나를 엄청 싫어하겠지. 병화는 계속 싫어하고 계속 병화를 좋아하지만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또 파가 걸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다투고잖아. 그냥 아버지하고도 그런 관계가 되고 자, 일단은 경신 신유대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유는 진화 때문에 격을 역시나 묶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또 내 부부 관계는 괜찮냐? 밑에 다 차곡군데 그랬더니 이제 좀 사이가 굉장히 자식들도 남편을 싫어하고 자기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 그 무슨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무슨 뭐 배관 공사인지 보일러 공사인지 그런 걸 하나 봐요. 그 지방을 갔대요. 지방 갔으면 잘 됐다.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유대운이니까. 근데 술도 올해 혹시 이게 땜사주를 가지 않을까요?
술 병원에 땜 사주는 되긴 되는데 제대로 땜이 안 되지 진술충 때문에. 그래도 땜 역할을 좀 해줘요.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돈을 벌었다 그래 내가 확인해 보니까 진술충이 걸려도. 근데 얘가 술 있을 때 지니면 그건 아작나는데 네. 없는 술이 와서 진술충에 되게 벌긴 벌더라고.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항상 잘 웃어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월지가 술이고 대운이 지니면은 아주 안 좋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사주 무토는 있어요. 그럼 술이 없잖아요. 네. 술이 없으면 좋은데 진이란 글자가 충오를 해서 방해를 놓고 있어. 그래도 술을 어느 정도 써먹더라고. 돈을 벌더라고 보면. 이게 그러면 무술로서 저 땜 사주가 땜 사주 땜 사주는 되는데 진토가 진술충을 해서 좀 땜을 좀 갈가 먹었어. 갈가 먹었다 그 정도 봐야 되네. 예, 예. 그래서 돈을 내가 확인해 보면 돈을 벌더라고. 그래서 난 그 아 그래도 근데 술 있을 때 지금은 돈 정 반대인데 이건 돈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유대운 자체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육아가 스트레스인데 유축하고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겠는데 지금. 네 지금 막 우울증에 빠질 정도인데 그래서 뭐라도 해라 그랬더니 인근 학교에 청소 자리가 나가고 글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고 그러는 우울증이잖아 이게. 그리고 제가 술터가 오면은 술터가 오면은 이제 아버지 재산은 이 사람한테 물 막으니까 좀 받지 않을까요? 술터 왔을 때? 네, 술터와 임술대운에 그래도 아버지 재산은 조금 받을 진술충 하니까 좀 깨먹었으니 조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대축으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대축으로 보면 임술대운에 개수가 임수한테 흘러가서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천간은? 아, 네. 지금 누워 있는데 뭐 오늘 내일 오늘 한대요. 누가 오늘 내일이야? 아버지가. 예. 엄마는 돌아가시고? 올 3월 달에 돌아가셨대요. 이민년에. 그래서 저는 42 신유의 병신 합거로 엄마가 가져. 그러니까 그 지금 그게 보이네요. 예. 제를 합거해 버려서 못 받을 예. 것 같긴. 그래도 제가 배운 게 있어서. 엄마 올해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그랬다더라고요. 시체합처럼 너 시체처럼 사네 그랬더니 그것도 맞다 그러더라고요. 죽겠다고. 또 배운 이론을 써먹으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아, 그 재산 받는 게 좀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하기에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주는 중요한 거는 개축을 일간 기세론으로 해서 일간으로 쓰냐 그게 문제인데 개축으로 쓰는 게 좀 맞네. 네. 아 선생님 이거 병이 두 개 돼서 대운 신유 대운에 이게 합거가 안 되잖아요. 쟁합은 합거가 안 되니까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일부는 네. 받았는데 가장 노른자 땅은 뺏겼다리더라고요. 모든 걸.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니 노른자 땅은 아들 줘야지. 근데 아들은 많은 재산을 이미 엄청 받았대요. 받고 계속 욕심을 내고 아들이 엄마랑 똑같은 성격으로 그래서 내가 오빠 아니 그 동생이 오빠 노릇하냐 저기 윗사람 노릇하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고 잘생겼냐 그러니까 힙이 있으니까 잘생기고 똑똑하네 그랬더니 그것도 맞다고 굉장히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엄마랑 똑같이 못된 짓을 한대요. 또 다른 의견들 있어요? 그 진토 땅은 엄마 땅이고 축토 땅은 아버지 땅인데 그 진토 땅을 신금이 끌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병신으로 보면 그러니까 진토 땅을 병신으로 보면 그러지. 네. 일경합으로 해서 오니까. 에? 네네. 물론 개축도 근데 이건 진토 옥토고 이건 오물이잖아. 네. 이건 사실은 북쪽에 맹지야 맹지. 네. 북쪽에 맹지고 여기는 옥토고. 예.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옥토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맹지를 가지고 있고 갑안 나가는 거. 예예예. 예.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네. 좀 산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뭐 이미 또 축가만하는 아들이 또 하고 있고 아버지 땅인데 그러니까 일부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땅 싸움은 나겠네요. 축진파로 또. 그러지. 벌써 났구만요. 벌써 뭐. 네. 아니 욕심을 동생이 좀 버려야 되는데 진토 땅 지가 가졌으니까. 진이 욕심이잖아. 욕심. 네. 욕심이 강하잖아. 이분 안경 썼어요? 아니요. 안 혹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고 눈도 단추구멍만 해요. 그러니까 병 개수 병아에 개수 있으면 눈을 시력은 안 좋지. 근데 눈 시력 좋더라고요. 시력이 좋아? 네, 안경도 안 쓰고. 그래. 똑똑하고. 개수 병아 있으면 시력이 안 좋은데. 동생이 병진이니까 참 그 사람이 눈 나쁜 거 아니에요? 하긴 진은 개수니까. 하여간 눈이 단추구멍만 해. 못생겼어요. 뚱뚱하고 못생겼고. 그래서 큰 산에 뭐 병아 떠서 잘생겼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개수 떠서 개수 병아가 인물이 괜찮은데 얘기는데 또 돌연변이네. 네, 아들은 잘생겼대요. 근데 여자가 못생겼다고? 예, 네, 아들은 인물 좋고 똑똑하고 잘생겼대요. 병진이니까 식신 깔았으니까 병아가 진토 깔면 다재다능이고 다 부모이고 똑똑하지. 엄마도 그랬대요. 엄마도 똑똑하고 엄마가 여장부라 그러니까. 여장부. 엄마는 아들은 엄마답고 딸은 네. 아버지답고 네. 그런 형상이네.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소송을 만약에 지금 올해 안 돌아가시면 다행인데 올해 돌아가시면은 땅 싸움 나면 소송까지 가야 될 판인데 아 안 좋. 이민연은 어떨까요? 소송을 한다면? 임수 같으면 개수 입장에는 확실한 겁제니까 돈 손실 나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인이 온 것 자체는 인신충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바쁘게 살아야 되겠는데 바쁘게 살고. 그것도 물 빼니까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봤는데 수로래서. 금년에 좀 바쁘게 사는 해야 인신충 때문에. 많이 울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몇몇 봤는데 축토 땅을 가지고 소송 걸어봐야 나중에 소송비 내고 뭐 내고 나면 없다고 네. 다 포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진토 땅 같은 거 몰라도. 예. 그리고 땅이 형제간의 차이만 나빠주고 실익도 예. 없는 거. 뭐 남들 보기도 창피하고. 아님이 사이는 물 건너 갔고 이제 땅이 좀 나빠도 산이래도 땅이 살이 꽤 커요. 아 크니까는 네. 좀 땅이 네. 땅이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값은 안 나가지만 평수가 크니까 산이 평수가 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축이란 글자가 별로 가치 없는 땅이에요. 북쪽에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래 그냥 음지잖아 음지 햇빛도 안 들고. 어쨌든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이제 추석 세시고 추석 잘 세시고 다음 주 화요일은 강의를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